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즌2 9연승하고 있습니다. 패가 없어요. 어저께 여기 매매한 내역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런 거는 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일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명시켜 드렸으니까요. 자, 현재 9연승이고 950만 정도 수익 나고 있다. 95% 수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오일은 단기 고점 부위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전일 닥터K 매수와 매도 반복하면서 수익 좀 났었고요. 오늘도 크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가 틀어막혀 있긴 하나 이제 고점 부위에서 밀리지 않고 30분 봉상에 보면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락 방향보다는 가능하면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할 거다라는 전략을 먼저 세우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9연승 했기 때문에 한 번쯤 깨질 수 있거든요.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뭐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죽음을 보침처럼 안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을 상당히 저는 가슴 깊게 새기고 있어요. 일단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돼.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이거 지나간 거 이거 봐도 물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돌파할지 여기 상황에서 세게 밀리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참을랍니다. 일단 참죠. 그래서 여기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하방보단 상방 보는 게 맞다. 앞전 장권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잘못 들어가면 또 눌림목에서 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요. 자, 첫 번째 샷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덤비면 안 돼요. 기다립니다. 일단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1포인트 좀 안 됩니다만 반등은 좀 강하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매도 때리기도 못해요. 여기 일봉상 보면 좀 틀어막혀 있는 저항권이긴 합니다만 분봉에서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때리긴 또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눌려주면 매수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항권 맞아요. 지금 현재. 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뭐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님은 매매하는 거 잘 되고 있어요? 뭐 갖고 있습니까? 한번 남겨보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최근에 열혈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도 좀 챙겨야죠. 자, 여기 밴드가 얼마 되지도 않아. 여기 와서 가봐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 지금. 시간이. 9시 반이면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할 시간 되긴 됐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상승 방향 일단 노려보고요. 처질 수 있습니다. 처지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창대 양보. 그 말 왜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대 양보 기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진입 성공. 하나만 힌트 드릴까? 물려도 추세로 물려야 돼. 물려도. 그죠?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처질 것 같아요. 자꾸 매도 때려요. 그게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처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밑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어요. 그거는 여기도 뭐 고점 부위라서 잘 못 가고는 있는데 그죠? 물려도 여기서 상방으로 물리면 여기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여기서 반등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면 빠져나오기가 좋은데 매도 때리면 여기서 휘청휘청하면 반대. 여기서 매도 때렸는데 위로 올라가면 그냥 추세대로 세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잘 아셔도 주식하는데 많이 도움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매도 쪽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주식하고는 좀 그렇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생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고 조금 그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거 한번 딱 띄우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30분 봉에서 안 죽으려고 저거 천천히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다닥 끓일 시간인데 위로 한번 봉 띄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여기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그죠?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받을 거다 생각하고 밑으로 매도 자꾸 때리는 애들이 위로 북 올라가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손절을 잘 안 하려고 그럴 거거든요. 죽으라고 위로 땡길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조금 틀어막혀 있긴 틀어막혀 있어요. 자, 캔들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그대로 대밀렸으면 여기서 휘청휘청 해야 되는데 여기를 대번에 자꾸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안 죽겠다는 것을 지금 전 느꼈어요. 일단 그래서 상방으로 배팅했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현재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힘내다 갑자기 푹 띄웁니다.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그럼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일당 성공하는 거지 뭐. 가자. 여길 띄우면 이제 갑니다. 가려고 폼 잡네. 밀릴 수 있으니까 두 개만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밀리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을 거예요. 일단 장대 양봉 좋고 강하게 띄우면 돼 일단. 근데 여기 좀 틀어막혀 있긴 맞아요. 지금 현재 여기를 뚫을지가 중요합니다. 와, 또 밀리네. 그러니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팔아먹은 거 밑에 온 다시 사놓을 거예요. 단은 안 던져. 단은 안 던집니다.
힘없다, 힘없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다 줄였는데 갈라고? 참. 뭐 나쁘진 않지. 매수 주문이 체결된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요거 올라타면 이제 돌파형이거든요. 좀 처지면 어쩔 수 없어요. 밑에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야, 참 못 가네. 챙겨 먹고 다시 약간 밑에 호가에서 들어가고 재반등하면 두 번 먹는 거예요. 두 번 먹는 거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근데 세게 밀리면 이제 그게 좀 문제예요. 손절해야지. 나중에 추가 했는데 밑으로 쳐지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절 안 해서 망한 건 있어도 손절해가 망한 거 없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돌파형은 이게 문제예요. 위로 갈 것 같아가지고 돌파할 것 같아가 물량 딱 실었는데 밑으로 훅 빠지면 이제 손실점 커집니다. 그 단점 있어요. 반대로 뚫고 올라가면 사자마자 강하게 가는 거죠.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세게 밀리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단기 박스권이거든. 단기 박스권이요. 여기 땡기는 거 보고 이제 추가 매수했는데 위로 박스권 상단 쪽으로 올라가면 빠져나오면 되고요.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면 이제 손절해야 돼요. 이제 여기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면. 근데 이제 60일권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정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운드 넣으면 이제 끊어야 되겠죠.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 인근까지는 조금 버텨볼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일단 지지를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기 푹 깨고 내려가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등 넣으면 잘 빠져나올 수 있고 밑으로 쳐지면 이제 손절 타이밍 노려야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 여기 촥 치고 갔어야 되는데. 아, 그대로 대밀리네. 여기서 밑으로 쳐지면 여기가 지지권이긴 한데 여기 못 지키면 이제 막 추세 전환되려고 할 거거든요. 아직은 더 버틸만 합니다. 한 200만 깨질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깨고 내려가면 한 200만 넘게 깨지거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스펙타클하죠? 야, 진짜 죽인다. 와.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와. 와우. 어머나. 끊고 나왔어요. 일당했습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이나 좀 떠올랍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말아올리기가 상당히 뭐하거든요. 여기가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고 20일 깨졌거든요.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거 상승 추세 끝났어요. 거의 여기 지킬지 몰라도 여기 못 지킨 밑으로는 쳐줍니다. 근데 반동도 만만치 않긴 한데 여기 이제 무너지면 40 여기 오거든요. 여기를 확 무너지면 큰일 나는 자리인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일단 여기 매수 주문이 접수됐,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애매하네요. 여기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네요, 그죠? 지지고 맞긴 맞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손절 한번 했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올라오면 매도 때릴랍니다. 여기 올라오면요. 쳐졌어요. 이제 쳐졌어요. 지지, 여기 마지막 지지였는데 지지 못하고 확 밀렸으니까 올라와도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건데 여기 다 저항이에요. 이제 여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달라 들었다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했습니다. 자, 시급 100만원 남자입니다. 재수 없습니까? 1시간 정도 하면 항상 100만 정도 수익이 나네요. 10승 달성했다는 소식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뭐 많이 벌면 좋습니까, 그죠? 아, 오늘도 승리로 마감을 하네요. 기쁘네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잠깐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고, 그죠? 실제로, 실전으로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주식 공부 좀 하고 싶다 하시면, 닥터K 뭐, 유료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방송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자고, 주위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자, 없다면 뭐 마무리 해야죠.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이고 오늘 월말이고 또 한 해 반이 지나가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 투자 성적은 어떤지, 그죠? 낙폭 심한 바이오에서 손해는 많이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좀 됩니다. 자, 주말간에 닥터K 방송 주식 기초 강의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공부해 보시고요. 생방송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닥터K 또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죠? 같이 하시면 좋겠죠. 영철님은 꾸준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최강방송 또 유료 최강방송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